안녕하세요, 리얼입니다. 오늘은 이런 털실로 만든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제 지난 영상 중에 십자수실로 만드는 팔찌가 있는데 그거의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털실은 두께가 굉장히 다양해서 두께 그리고 따주는 실 개수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팔찌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건 세 줄로 만든 팔찌, 이건 여섯 줄로 만든 팔찌, 이건 아홉 줄로 만든 팔찌예요. 굵기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? 아홉 줄로 만든 팔찌의 경우는 옆부분도 굉장히 통통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의 털실로 만드셔도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통한 팔찌가 겨울에 차기 좋은 것 같아요. 끝부분도 테슬처럼 이렇게 약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훨씬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세줄 팔찌가 가장 길고, 아홉 줄 팔찌가 가장 짧아요. 실의 길이는 모두 세 배씩 줘서 했는데, 아무래도 팔찌가 두꺼워지니까 실이 좀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6줄이나 9줄 같이 조금 두꺼워질 경우에는 좀더 넉넉하게 실을 잘라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털실뿐만 아니라 십자수실로 만들어 주셔도 예쁘고요. 여러 가지 끈이나 매듭, 줄 그런 걸로 만들어 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럼 털실 팔찌 함께 만들어 볼까요? 털실도 두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저는 오늘 약 3mm 정도 되는 두께의 털실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. 손목에 털실을 감아서 손목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고요. 털실을 한 번, 두 번. 이렇게 잘라주시면 손목에 3배가 되겠죠? 저는 오늘 6줄 팔찌를 만들 거거든요. 손목에 3배 길이로 잘라준 털실을 6줄 준비해 주세요. 실을 준비해 주셨으면 큰 사이즈의 오링에 끼워 줄게요. 털실의 중간에 오게 만들어 주신 후에 남은 털실을 적당히 잘라 주세요. 잘라준 털실로 오링에 걸어 놓은 털실 아랫부분을 묶어 줄게요. 꽉 묶어주셨으면 순간접착제를 매듭 부분에 살짝 발라서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게요. 접착제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세 줄로 나눠서 따주세요.
끝부분까지 따주셨으면 실을 적당량 잘라서 묶어줄게요. 부분의 실을 정리해주세요. 끝부분을 가위로 정리해 줄게요. 만들어주신 털실 팔찌를 팔목에 대어보고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한지 가늠해 보신 후에 오링을 쭉 연결해서 체인을 만들어주세요. 오링을 길게 만들어서 체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랍스터도 연결해 주세요. 그리고 매듭을 지어준 이 끝부분에 오링을 살짝 끼워주세요. 끼워주신 오링에 오링 체인을 연결해 주시면 털실 팔찌 완성입니다. 털실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에 끼워서 차고 다니셔도 돼요. 대신에 털실이라 뜨거운 물에 닿으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털실 팔찌 만들기 즐겁게 보셨나요?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즐거운 핸드메이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